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줄 제품은 SY에서 나온 레고 시티 미니피규어 짝퉁 제품인데요. 레고 시티는 미니피규어를 빼놓기도 하고 레고 미니피규어 시즌 제품에 있는 걸 빼놓기도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레고 미니피규어 시즌3에 있는 파일럿이라는 피규어를 8803 거기 있는 제품을 빼낸 겁니다. 이렇게 돼 있어서 돼 있는데 한참 찾았네요. 자, 이렇게 총 8종이 나와 있는데요. 한 종 빼고는 거의 다 뭐 레고 시티 아니면 레고 미니 피규어 해서 다시 찾았습니다. 자, 어떤 품질일지. 미니 피규어 제품들이 아주 괜찮죠? 들어보니까 SY에서 미니 피규어를 빼내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그 벨라나 그 뭐야, BOZHI, 거기서 종종 그런 짓을 하죠. 설명서는 간단하게 있고요. 정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미니 피규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들어있을 텐데. 얘는 뭐 이렇게 탁 독특하게 해서 그 뭐야 이거 뭐야 조종사한테 왜 이런 걸 줘. 네,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아, 피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다 부러져 있냐. 부러져 있으면 귀찮고 다 또 합쳐져 있으면 너무 심플하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담비스의 마음은 칼대 같아서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. 죄송하고요. 네, 손이 또 여전히 세 개가 들어 있는데 SY가 조금 뻑뻑해진 것 같아요, 느낌이. 자, 이렇게 요즘 내가 너무 정품을 많이 해서 그런가 SY도 이제 뻑뻑해지는 느낌. 자, 프린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외투, 파일럿들이 입던 이런 외투 돼 있죠. 네, 요즘 같은 경우는 파일럿이 이렇게 입고 다닐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 뭐야,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렇게 덮여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낙하산 메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얼굴 끼워주시고요. 할아버지입니다. 네, 할아버지 이렇게 돼 있고 옛날에 이렇게 조종하면서 음주 운전도 하고 막 그런데 갈등 것 같은데 자, 잘은 모르겠습니다. 자, 비행기 조종사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네, 안경을 씌워주십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뭐야 비행기 자체에 그 유리로도 꽉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안경을 쓰고 옷을 두껍게 입고 조종하시면서 저기 신발 속에 신발이랜다 가방 속에 있는 저기 소주 끼내서 소주가 아니구나 양주인가 그렇게 끼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뒤에 봤을 때는 무슨 뭐 군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스와트 같은 느낌도 하는데 좀 파일럿이라 그러네요. 레고 제품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. 그 레고 시티에는요. 레고 거기 보니까 미니 피규어에 찾아 혹시나 거기 있을까?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도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날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